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와 테슬라 실적 발표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시장 추정치로는 7.1에서 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 등 주요 이제 대도시들의 봉쇄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반 시장치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일단 국내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일 장 마감 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이 되겠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정 EPS도 약 6%에서 9%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더 양호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등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좀 주목할 그러한 그 이슈에 대해서 전략을 살펴보자면,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슬슬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코스피 코스닥 배당주 성과를 보게 되면 3분기에 좀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8월 달 배당주의 평균 수익률이 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정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서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배당주에 대해서 좀 많이 높은 배당 성향을 보였던 업종은 은행, 통신, 증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좀 자동차 관련돼서 배당주를 살펴볼까 하고 있고요. 이런 배당주를 찾고자 할 때는 실적 변동성이 적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실적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만족되는 기업을 오늘 배당주로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실적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종목 중에서 현대차 이후비 배당주로서 상당히 좀 명망이 높은 회사인데요. 올해 이제 현대차 실적이 계속해서 좋다는 것은 실적을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맞물려서 현대차가 올해도 주당 배당금이 1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차가 일단은 배당 기준을 좀 일정 부분 좀 바꾸면서 올해 순이익 기준 25% 이상 배당 성향을 좀 발표를 했고, 올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더욱더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배당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 주식을 좀 소각하겠다는 부분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도 더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11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EOB 같은 경우는 정관상 보통주 대비 한 2%인 배원을 더 받기 때문에 10,1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 대비해서 약 시가 배당률은 약 9% 정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CPI가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봤을 때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배당주들의 주목을 받을 때 현대차 이후비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또한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지난주 외국인들이 약 5만 2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배당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시즌 휴가를 가시기 전에 일단 담아둘 만한 배당주로서 약 시가 배당률 약 9%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차 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 중에서 현대차 EUB 일단 10,100원 정도 배당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